안 계신가? 사장님. 귀엽다. 진짜 옛날 민박이다. 아유. 아이고, 길 엄청 험하네요. 아이고, 나. 그린 길로 왔는데 바람도 너무 불고 추워가지고 못 그리겠더라고, 밖에서 그리려고. 너무 루즈 왔어요, 루즈. 정겨워. 네. 아, 저 공간도 너무 낭만이 있는데. 그럼 제가 그 요 바닥에다가 이렇게 좀 그 좀 좀 깔고 그림 좀 방에서 그려도 될까요? 깔고 그리면 되죠. 예, 뭐 이렇게. 아이고. 좀 안 더럽히고 제가 좀 그림. 아유. 네, 너무 좋네요. 그 보니까 뜨끈한 게. 어우, 따뜻하다. 아이고. 잠오지. 약간 할머니 집 느낌. 야, 이 이상과 현실은 다르구나. 아. 좀만 쉬었다 해야겠다. 어. 근데 할머니가 정말 좋으신 게 항상 보일러를 풀로 틀어주세요. 오, 너무 좋다. 정이지 뭐, 정. 네. 할머니, 그 혹시 식사 지금 할 수 있어요? 그럼 밥 먹을래요? 에이, 배가 많이 고프. 밥도 좀 차려주시더라고요. 어, 진짜요? 아, 그런 소식이 있었어? 아, 진짜? 할머님, 요 저 라면 그럼 제가 하나 끓일 수 있어요? 예, 끓일 수 있어. 밥만 그러고 고기를 구워놨는데. 아, 고기 구우셨어요? 어머나. 물고기요. 생선이요? 저 다 먹을 수 있어요. 생선도 먹고 라면도 먹을 수 있어요. 물도 안 끓었는데 그냥 라면 그냥 넣은 거예요? 아이고, 어차피 끓으니까. 잠깐만. 할머니, 저 좀 씻어도 될까요? 예, 씻고 싶어요. 네, 씻어야겠다. 이게 무슨 형, 무슨 여기 사는 가족같이 나와요, 지금. 샴푸도 못하는데 나는. 어우, 좋다. 옷 안 가져갔어? 아니, 1박 2일인데 뭐. 오직. 딱 맞는데? 라면 봐봐, 하나도 안 퍼진 거 봐. 꼬들꼬들하네, 꼬들꼬들해. 계란 줄까요? 계란이요? 아니요, 괜찮아요. 다 이제 밥도 있으니까. 와! 고등어. 맛있다. 이 고등어 아니에요? 이거 뭐예요? 숭어. 오, 귀하다, 귀해. 오메. 오메. 맛있겠다. 밥도 잡곡밥이야. 와, 이거는 진짜 근데 집밥이라서. 아유, 잘 먹겠습니다. 으아! 이렇게 행복할 수가. 야, 맛있겠다. 웬일이냐, 진짜. 미안. 아, 또 생각나네, 저거. 대박이다. 숭어가 살이 많거든. 기름지고. 와, 진짜. 아, 박김치 진짜 먹었네. 아, 박김치 너무 맛있어. 아우, 야. 아이고. 아이고, 고생하셨으니까. 아니, 원래 그림을 다 그리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네.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. 아이고. 아니, 까물어 먹어? 형, 저 물이 아니야. 와, 대박. 생수처럼 먹네. 너무 행복하다.